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고요. 그 이슈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주, 그 많은 수혜주 중에 또 우리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단 한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오늘 마켓서치에서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져봐야 될 시각은 바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시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시장을 주무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은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속에 또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오늘 마켓서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마켓서치 글로벌 시장부터 알아보면서 전체적인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집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요. 그거와 정확하게 맞게 FOMC 7월 이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전체적으로 다우존스랑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0.1%, 그러니까 약보합세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어제 국내 증시가 조금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었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이 되면서 국내 증시 오늘 조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 상승으로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금리 인상 가능성 제기로 하락 출발을 했어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9월 금리 인상 가능하기도 하다. 너무 안일한 태도로 대하지 말아라. 금리 인상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반전을 했죠. 원유 재고 감소로 인한 원유의 상승으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줬는데, 자, 우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라면 7월 의사록 같은 경우도 추가 금리 인상 조건이 곧 충족될 것이다. 약간 매파적으로 발언이 나와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갔던 건 결국에는 더들리 총재의 발언보다는 조금 약한 매파적 발언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문제는 금리 인상도 할 수 있으니까 현재 시장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갔다. 기술적 조정을 조금 거치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약주에 좀 강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여져요. 제약업체 강세가 나와줬는데, 자, 우선은 사무용품 유통업체인 테이스플스 같은 경우는 7% 실적 부진으로 하락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소매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도 타겟이라든가 테이스플스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하락이 나와줬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본다라면 소매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온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조금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국내에 뭐 그냥 뭐 소매 판매하는 백화점 같은 자파를 판매하는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겟 같은 경우도 소매업체 실적 부진으로 인한 동반 하락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스 같은 경우도 3% 정도 하락이 나와줬는데 의류업종 관련된 소매업종의 전체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자, 그에 반면에 한동안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제약바이오가 좀 부진하면서 IT 쪽으로 돈이 좀 넘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약업종이 결국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줘야 지수가 다우라든가 S&P도 전고 좀 돌파가 나올 거고 국내 증시 또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어제 제약사인 파마슈컬스 같은 경우가 12% 정도 투자 의견 상향으로 급증이 조금 나와줬고요. 자, 존슨앤존스, 화이자, 워크 이런 대형 제약사가 1%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데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8%가 올라갔는데 C형 간염 치료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소식 나와주면서 뭐 암젠 같은 경우도 같이 1% 올라갔는데, 사실 화이자라든가 암젠 이런 대형 제약사가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은 제약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돈이 들어오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저는 힐러리의 지지율 상승이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경우 굉장히 치열하게 트럼프와 힐러리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힐러리 후보 쪽으로 조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지도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 이면에는 힐러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지속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오바마 케어, 트럼프 같은 경우 오바마 케어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가고 있고, 힐러리는 긍정적인 면,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힐러리가 우승을 한다라면 대선 주자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제약주가 올라간 이유도 힐러리의 지지율 상승이 굉장히 큰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대선의 그런 주자들의 지지율 포인트가 우리 증시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 돈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들의 향방에 따라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 돈 들어왔고 그리고 방산이라든가 건축 쪽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이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따른 돈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어제 뭐 코너코 필립스라든가 데본 에너지, 자, 할리버튼 같은 경우 에너지주 같은 경우도 강세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나와줬습니다. 유가가 39불에서 지금 46불까지 어제도 올라갔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을 통한 에너지 관련주의 전체적인 상승 모습 나와줬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어제 미증시 흐름 살펴보자라면 바이오 쪽, 제약주 쪽과 그리고 에너지주가 시장을 좀 이끌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소매업종이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게 특징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자 원자재랑 금융주가 좀 부진했죠.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전부 다 좀 조정을 받아줬는데 그 중에 특징이 독일이 한 1.5%의 조정을 받아줬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제 앵글로 아메리칸이라든가 글렌코어, 아르셀로 미탈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원자재 조정을 받아줬는데 사실 유가가 어제 재고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재고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실 유럽 증시가 열렸을 때 동안은 유가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자,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 원자재주가 유럽의 원자재주는 그 유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줬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3%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의 그런 은행주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의 심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감시 측정 후에 자본을 확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우선 이탈리아 은행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많이 있지만 도이치뱅크는 결국에 무너지지는 않겠죠. 안전한 회사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겠지만 부실 채권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마치 이렇게 안전한 은행주가 국내 급등주처럼 하루에 5% 혹은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부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안전자산에서 돈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엔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 오늘 금리 인상 시간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유니트 크레딧, BBVA, 방코 산테스 같은 경우 전부 다 2%가량의 금융주의 하락이 나와줬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반도체 장비업체 같은 경우도 어제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자, ISLM, ML 같은 경우는 5%가량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이유냐면 인텔이 10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할 때 ASML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나와줬는데 사실 이렇게 반도체 장비업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더 이상 내가 만드는 제품을 메인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는데요. 자, 이런 포인트 사실 기술이 조금 발전을 한다라면 지금은 ASML 같은 경우는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신기술 장비를 다시 한번 수주해서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흐름은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유럽 시장은 조금 하락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유가 마지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자,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우선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량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지금 보도가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유가가 하락했던 모습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에너지정보청이죠. EIA에서 전주 대비 250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나와주면서 유가가 다시 한번 46불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유 같은 경우 올라간다라면 뭐 계속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쁜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유가의 모습 올라가는 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좀 급하게 올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받더라도 뭐 좀 크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원유가 굉장히 변동성 크기 때문에 원유 ETF를 제가 뭐 배럴당 40불쯤에서 추천을 좀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좀 매수하신 분들은 천천히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과연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내 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합주가지수부터 조금 알아보자라면 자, 지금 3포인트가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3.48포인트 올라가고 자, 0.17% 상승하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알아보는 것처럼 현재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상승을 통한 지금 시초가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급 패턴을 한번 살펴보자라면 자, 결국에는 뭐 항상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로 인한 상승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다. 현재는 외국인이 홀로 531억 정도의 매수 포인트가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490억 정도의 순매도, 개인 같은 경우도 한 99억 정도의 순매도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끌어올리는 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지금 장 초반이지만 선물이 한 91억 정도 외국인 순매도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장 후반까지 외국인의 매도 포인트가 얼마나 커질지 사실 3천억 미만이다라면 크게 의미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3천억, 4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선물 쪽에서 나와준다라면 아마 조정을 조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항상 말하는 1시나 2시 이후에 점심 식사하고 나시고 나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보시면서 장의 큰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차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자, 선물 지금 코스피 전체적 차트 흐름 보자라면 나쁜 흐름은 아니죠. 어제 꼬리 달아주면서 종가 마감이 됐고요. 일봉상 보자면 아직까지도 상승 부근에서 이렇게 멈춰있는 모습. 전고점 돌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사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분봉으로 조금 보고 이야기 좀 해드려 볼게요. 자, 5분봉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갭 튀었다가 이렇게 고점 저점 만들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장 초반에 만들었던 전고점 부근인 2048포인트 혹은 2050포인트가 11시, 12시 이후에 돌파해서 올라갈지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050포인트가 돌파된다라면 한 2070, 8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한번 듭니다. 자, 오늘 특징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징 종목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천일고속이 될 것 같아요. 천일고속을 보도록 하죠. 자, 천일고속이 오늘 다시 한번 조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17% 그러니까 갭을 띄어서 올라갔다 지금은 한 1%가량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터미널 지분 관련 매각설이 나와주면서 이게 12시까지 공시 요구를 했어요. 과연 매도를 할 것이냐 공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12시 그전에는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분봉 상태 보면은 단순한 루머일까 아니면 사실일지 12시까지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갭 하락이 뛰었다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은 현재 분봉상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쁘게 그 전까지 한 4월 달부터 3개월가량 매집이 들어갔다가 올라가는 모습 추석 전후로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고속버스 관련 모멘텀 들어와 줄 때 올려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12시까지 올라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시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와줄지 공시에 어떤 공시 나와줄지 보시면서 대응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 진입할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확실하게 안착이 되거나 최소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5일선이 지지받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진입하는 전략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소보다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오늘 2포인트가량 조금 올라가고 0.35%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제 하락 포인트가 조금 마감됐다라는 데 의미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꼬리 달아주면서 종가 조금 올려줬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역시나 수급 살펴보자라면 개인의 매수가 한 29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눈에 띄입니다. 자, 외국인이 8억 정도 순 매수해주고 있고, 기관이 홀로 한 220억 정도의 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야기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지금 거래소 보자라면 개인이 한 99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도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오늘도 개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매도가 이어질 때가 저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 살펴보자라면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단 부근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고점 돌파가 실패하고 나서 어떻죠? 지금은 조금 내려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분봉으로 보자라면, 자, 어제 조금 1분봉 어려우니까 5분봉으로 보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저점 포인트가 그래도 지지를 좀 받아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붕괴시키지 않고 종가 부근에 올려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 들고, 오늘도 갭을 조금 띄워주면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저는 700포인트 돌파가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인 저항대가 바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종가 부근에 700포인트가 한번 돌파되면서 이번 주 동안 혹은 다음 주까지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어질지 오늘의 조금 변곡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닥 관련 특징주 어떤 게 있나 보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셀트리온이 드디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램시마 특허 소송 승소로 인한 강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램시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서 지금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램시마 같은 약을 만들면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워낙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승소를 또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분봉으로 조금 보면, 자, 갭이 조금 올라갔다가 사실 살짝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 모습 보자라면, 자, 갭으로 조금 올라갔다 조정 나와주고 있지만 일봉상으로 보면 주가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패턴이죠. 자, 저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 무난하게 전고점 부근인 12만 7천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올라가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유럽 쪽에서 판매가 호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3분기라든가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저금리 기조로 인한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또한 유가 상승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래소 외국인이 지금 거의 뭐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자, 외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슈로 살펴볼 12월 금리 인상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12월 금리 인상을 통해서 혹은 9월달, 11월달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면 어떤 식으로 단행하고 수혜주가 있을지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금리 인상, 우리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 나와 그리고 내 계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세력들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라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혹은 금리 동결이 될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게 생각이 나요. 어제 제가 종목 상담으로 오후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걱정돼서 신규 투자하기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국내 시장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오늘 마켓 이슈 시간에 마켓 서치를 통해서 알아보셔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현금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주식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연준 위원 중에 자, 뉴욕 연은 총재의 더들리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올해 금리 인상 단행되더라도 최대한 늦게 시행될 것이다 라는 시장이 아니란테도 조심해라, 우리가 9월 달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 로카트 애틀란다 연은 총재 또한 올해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연은 총재들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금리 시간에 알아봤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당연히 시장이 좀 긴축, 돈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고 또한 미국이 금리 인상 단행될 때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금리 인상 시기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래 검은색 실선이 금리 인상이 됐던 시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시기 부근이 조금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요. 자, 예전에 지금 모습을 보자라면 언제 금리 인상이 됐는가? 자, 저금리 기조가 그전에는 한 18개월 정도, 그 다음에는 한 29개월 정도 거의 제로금리, 저금리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34개월까지 이어졌고요. 자, 미국 고용자 수의 지금 표를 보고 계신데 자, 이번이었죠? 이번에는 77개월 동안 거의 제로금리 시대가 이어졌죠? 많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노멀이다 이런 말이 들어왔을 정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혹시 글로벌 경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 특징을 살펴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저금리 기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언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나요? 바로 2015년 12월달에 드디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7개월 동안 제로금리가 유지가 됐던 게 드디어 마감이 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는데 연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올해 최소한 두세 번 정도 2016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단행이 되지가 않았죠.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지 않고 현재는 조금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 글로벌 경기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차트죠. 이 차트를 통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면 금리 인상 시기를 연도별로 좀 보고 있어요. 90년대부터 금리 인상 시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93년도에 지금 보면은 하단에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99년도에 한번 인상이 됐었고요. 04년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에 이번에 금리 인상 단행이 된다라면 이렇게 금리표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면 금리 인상 시기에 달러는 어떤 가치를 가져가게 될까요? 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 책을 보거나 혹은 신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면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제가 우리가 환율 시간이라든가 금리 시간에도 바로 그 얘기 해드렸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된다라면 원화 가치는 더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달러는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본다라면 그렇게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자, 전 차트를 다시 볼까요? 자, 금리 인상 시기에 보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지금 빨간색 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간단해요.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시기에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죠? 바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보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올 때 달러 지수가 오히려 강세가 아니라 하락이 나와줬어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교과서라든가 뉴스를 본다라면 달러,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면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 2년가량의 움직임을 본다라면 어떻게 움직이죠?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달러가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 약세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이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이때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에 금리가 제로금리였죠? 근데 달러 어떻게 움직였나요?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자, 왜 그 제로금리 시기에 달러가 강세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런 CF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2016년대부터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달러가 아마 강세로 갈 거니까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자,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자, 우리 어느 정도 달러는 좀 가지고 있자. 자, 헤지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투자 자산은 달러로 가지고 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거나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2015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세로 진행됐지만 16년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뒷북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15년에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왜 제로금리에도 달러 강세가 나와주고 금리 인상, 지금 2016년 금리 인상 9월달, 11월, 12월 세 번의 회의가 남아있는데 12월 정도 금리 인상된다라면 과연 달러가 강세로 진행이 될까요? 다음 제가 지금 또 설명드리는 걸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무역 적자 때문이에요. 자,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무역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줍니다. 자, 99년도, 00년도 그리고 93년도 보더라도 계속 무역 적자가 진행이 되죠.
자, 이 표를 보더라도 04년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단행됐을 때는 오히려 무역 적자폭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옵니다. 자,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09년도와 11년 같은 경우도 자, 금리 인상, 달러가 약세로 진행될 때는 자, 무역 적자폭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역 적자폭이 강하게 되느냐?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 정책을 실행을 하는 거죠. 당연히 경제가 좋지 않다라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저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가 유지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실업률도 나쁘지 않고요. 인플레이션은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좀 잡아보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저는 고용률, 실업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실업률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텐데 그런 경기 부양을 통한 소비를 통한 무역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삼성전자 TV 구입을 하고요. 현대차라든가 벤츠 차를 구입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차를 많이 안 바꾸겠지만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입 제품을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자, 무역 적자가 진행이 되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자, 마지막 표인데요. 이게 보면 자, 무역 적자가 내려갈 때 경기 회복이 되죠. 자, 이게 보면 경기 선행 지수랑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고 있는데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될 때 경기가 올라가요. 똑같습니다. 04년, 07년도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됐을 때 경기가 살아납니다. 이 특징 지금 지금 09년도와 2011년도 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냐면 미국이 지갑을 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금리 인상은 언제가 진행이 되느냐? 경기가 미국 경기 좋을 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요. 금리 인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 바꾸고요. 집에 대형 TV로 바꾸고요. 그죠?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니까 당연히 전 세계 경기가 미국이 워낙에 소비를 많이 하니까 전 세계 경기 선행 지수가 살아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게 된다. 자,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무역 적자가 나오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된다. 사실 무역 적자가 나오는 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우선은 지금 미국 다음 차트를 보면서 유럽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소비가 계속 살아난다고 하고 있는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상태가 어떤가요? 우리가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들어왔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가 진행이 되고 우리가 여러모로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뭐 지금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는 계좌 비용 이제 내야 된다. 마이너스 금리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금리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전에 돈 100만 원 맡기면 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내가 100만 원 맡기면 오히려 만 원을 지불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너희 돈 도둑들한테 리스크 안고 여러 가지 리스크 안고 너희 돈을 맡아주고 있으니까 돈을 오히려 내라.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인데 차라리 은행에 돈 맡길 거면 소비를 해라. 소비 촉진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독일의 지금 금리 차트 보자라면 어떻게 움직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금리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금리가 점점 내려가서 소비를 촉진하려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스위스라든가 덴마크 쪽 섹션 보면 전부 다 현재는 뭐 개인과 은행 간은 아니지만 중앙은행과 은행 간에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해주는 전략.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소비 촉진 전략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전략이 조금씩 먹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 포인트가 점점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겠지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 가계 수요 같은 경우도 어떻죠?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되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번에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한번 구입해볼까? 혹은 내 집 마련 한번 해볼까? 전세 사시는 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유럽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 낮을 때 한번 나도 내 집 마련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가계 소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고 있는 포인트가 늘어난다라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느냐? 바로 미국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서서히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통한
미국이 지갑을 서서히 열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서서히 지갑을 열고 있구나.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지금 표시하는 차트예요. 자, 지금 보면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나눠지고 있는데 미국의 소비 패턴이 조금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지갑을 열기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금리 인상, 경기가 살아나니까 무역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면 사람들의 소비를 예전에는 에너지 관련주도 굉장히 소비를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자라면 자 독일과 유럽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미국의 무역 적자입니다. 하단 내려간다는 게 미국 사람들이 유럽과 독일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표시가 돼요. 자 지금 보면 일본과 중국 어떤가요? 적자 폭이 커지죠. 미국 사람들이 중국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메이드 인 재팬 제품을 마구마구 사들이고 있다라는 표가 이 차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대만이랑 한국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이점을 얻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무역 적자 폭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현대차라든가 삼성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많이 구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무역 적자 폭이 점점 미국이 커지고 있고 돈을 쓰고 있다라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예전과 다른 패턴이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자 러시아, 나이지리아,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오펙 국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바로 에너지 관련 대표적인 수출 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의 적자 폭이 어떻죠?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어요. 브라질, 지금 경제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소비해주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 유가 오일을 사고 있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패러다임 변화가 왔냐면 셰일 오일이 증가를 하면서 미국 자체 생산을 해서 오일을 배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투자했던 제조업 기업들도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나이지리아가 OPEC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하나가 바로 미국이 유가를 수입하는 게 굉장히 감소했다. 그 비용을 차라리 독일과 유럽 그리고 한국, 중국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까요? 자 다음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미국의 소비를 보고 있는데요.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동차, IT, 화학, 뭐 음식료, 자 원자재 빼고는 전부 다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미국 경기 살아나고 있지만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섹션은 구매가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는 구입을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수출 포인트가 무역 적자 폭이 축소가 되는 것처럼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원자재 관련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좀 살아나주고 있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죠. 자 우리가 경기를 살펴볼 때 금리 인상을 통해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이 원활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 보자라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2016년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흐름인데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서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 흡족할 만한 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 경제를 살펴보자라면 취업률, 실업률 전부 다 굉장히 좋아요. 실업률은 떨어지고요. 취업률은 올라가고요. 경제 지표 질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지만 인플레이션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차트를 보자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살아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물가 상승은 조금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점도표를 볼게요. 자,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아, 수출 증감률이네요. 수출 증감률을 조금 보자라면 현재 이런 차트 모습,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실업률입니다. 자, 실업률이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자, 10년도,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굉장히 천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실업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 나이가 젊다라면 누구든지 마음만 먹은다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사실 저는 취업률을 통해서 미국을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런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차트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점도표인데요. 연준위원도 우리가 제가 금리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었죠. 연준위원들이 투표를 해요. 자 나는 금리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 연준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서 표를 만드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인상 포인트가 점점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A라는 뉴욕 연준위원이에요. 예전에는 같으면 2015년 되면 나는 3%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라고 투표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투표 결과가 바뀌었어요. 아, 예전에는 2016년, 7년, 8년쯤 되면은 금리 3%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2.5%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각이 변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특히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터졌죠? 바로 브렉시트라는 대형 리스크가 터져주면서 아, 생각보다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마인드의 변화가 이 점도표, 결국에 연준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투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가 예상치보다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차트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차트를 통해 좀 보자라면 똑같습니다. 지금 주요 투자은행들의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바클레이즈라든가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9월 달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은행들은 어떤가요? 자, 지금 12월 달을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저 같은 경우도 9월, 11월, 12월 세 가지 섹션 나눠본다라면 9월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9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 시장이 좀 리스크로 받아들여서 주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1월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미국 대선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눈치 보기 싸움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바로 금리 인상이 하기보다는 아마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면 12월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12월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분히 종합주가지수라든가 다우존스에 선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2월 금리 인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속도입니다.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얼마나 빠르게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인가에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미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너무 느리게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고요.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으면 어떤 포인트가 나올까요?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감에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막상 연준이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라고 했는데 12월에 금리 인상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연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투자 심리도 아, 혹시 내가 모르는 중국발 리스크 혹은 아, 뭐 유럽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할 수가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투자 심리 포인트와 신뢰도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아, 12월 금리 인상은 아마 단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리스크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빵 하고 튀어나와야 리스크가 되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쭉 내려가요. 바로 예를 들자면 브렉시트가 있겠죠. 예상치 못한 포인트에 빵 하고 통과가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2월 금리 인상 된다 우리도 지금 이슈 시간을 통해서 마켓서치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예상이 되는 12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다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테이퍼링 공포가 아래 나와 있고요. 미국 글로벌 증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 테이퍼링 공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유동성이 줄어드는 공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기조로 해서 돈이 막 풀어나와서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유동성이 감소가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공포심이 들겠죠. 자, 그런 공포 사태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현재는 이런 유동성의 감소의 공포가 조금씩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이 파란색 실선은 글로벌 종합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관계수입니다. 자,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포인트가 조금 빠르게 설명드린다면 전체적인 미국의 경기가 올라가고 있으면서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테이퍼링 공포 또한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공포가 이렇게 고조될 때는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냐면 유동성이 조금 감소하는 두려움은 시장에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기대 심리라든가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시장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됐구나. 뭐 차트 모습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을 조금 이야기해드리자면 9월, 11월, 12월이 남아있지만 결국에는 12월 단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단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17년, 18년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만약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해드렸죠? 국내 한은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제로금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동결이 됐죠. 금리 인하가 되진 않았지만 원화 강세를 통한 아마 저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금리 미국이 금리 인상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갈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아마 금리 인하,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는 금리 인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현금 많이 가지고 계셔서 금리 인상 때문에 투자가 걱정되신다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준다라면 현금 비중을 이용하셔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애매한 포인트, 중간값에 들어가 있지만 주가 조정을 조금 받아준다라면 금리 인상과는 무관하게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투자 포인트를 알아봐야겠죠. 결국의 결론은 어떤 거였냐. 금리 인상 천천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금리 기조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혜주 같은 경우도 저금리 기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배당주입니다. 저금리가 진행이 된다라면 역시나 수행받을 수 있는 거는 저금리 이점이 있는 배당주가 되겠죠. 고배당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대표적으로 GKL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매년 매출이 증가하는 포인트가 GKL 나와줍니다. 고배당주 섹션에 있는 GKL 그리고 뭐 3분정밀전자 그리고 서원인텍 전부 다 좀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를 보였죠. 3분정밀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갤럭시 관련주로서 모멘텀 들어와주면서 어제도 거의 상한가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요새 고배당주 흐름을 보자라면 모멘텀만 좀 들어와주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현금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들어와주면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배당주는 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UIL이라든가 ECS 삼성카드 전부 다 고배당주 섹션에 들어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추천했던 UIL 같은 경우도 어떻게 움직였죠? 바로 추천,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추천한 이후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눌려주는 모습만 보여주면 수급이 들어와서 바로 올려주기 때문에 고배당주 관련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12월까지 움직이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배당 받으면 되겠죠. 3% 4%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포인트,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저금리 기조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떤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저는 항공주를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 되더라도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렇다면 항공주 같은 경우도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요새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죠? 다 이런 전 세계적인 글로벌 모멘텀이라든가 금리 인상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뭐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 업종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줬을 때 신규로 잡아본다라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항공주가 순환매로 많이 움직여줘요. 현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수급이 몰려있다라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받아줬을 때 신규로 투자하는 전략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정유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약세, 금리 인상 나오더라도 약세 나온다라면 당연히 원화는 지속적인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매출 포인트 나와주고 있고 달러 원화 강세 진행된다라면 조금 싼 값에 유가 사올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대표적인 수혜주, 매출 포인트와 이런 금리 인상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금리 인상 되더라도 저금리 기조가 꾸준히 글로벌 증시가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당주, 항공주, 정유주가 수혜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많은 종목을 제가 수혜 업종군이랑 이야기 드려봤는데 자, 이 중에 단 한 종목을 제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저희가 업종군 알아봤죠. 항공주, 그리고 뭐 고배장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을 알아봐, 정유주까지 알아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경남의 선택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인포바인입니다. 자, 인포바인을 제가 오늘 저의 추천주로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조금 생소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인포바인이 어떤 기업인가 생소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매출 포인트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배당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코스피라든가 후사하게 나와있는 상장기업군 중에 0.1%군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가에서 배당을 한 6.6%가량을 줍니다. 현재 금리가 얼마죠? 은행에 우리가 뭐 적금이든 예금을 한다라면 1.5% 미만의 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배당이 한 6.6%, 꾸준하게 5%, 6%의 배당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지 않더라도 기업 내용이 매출 포인트만 좀 나와준다라면 연말까지 가져가 봐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저금리 기조로 쭉 갈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이 12월 달에 단행되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의 포커스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금리,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데 6.6%나 배당을 주는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수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당주와 연결해서 이 미국 금리 인상 포인트를 연결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어떤 사업을 영위하나 설명 좀 드리자면 휴대폰 인증 보관 서비스를 진행을 해요. 사실 좀 생소할 수가 있겠지만 휴대폰 인증 보관 서비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꾸준히 성장할 만한 업황은 사실 아니에요. 업황 포인트가 현재 유지를 하면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게임 산업에 또 진출했습니다. 게임 산업에 진출해서 같이 조금 신사업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진출했다라면 어느 정도 매출 포인트 나와준다라면 모멘텀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구글이라든가 혹은 뭐 예를 들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실적만 올라가준다라면 게임이 순위만 올라가준다라면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SK플래닛이랑 78억 규모의 휴대폰 인증서 보관 서비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수주를 통한 매출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차트 모습 보면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모습 보자라면 지금은 조금 멈춰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 흐름이 어떻죠? 저가 포인트에 멈춰있죠. 제가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뭐 3번 정밀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UIL 같은 경우 이야기해드렸는데 전부 다 좀 급등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자, UIL 같은 경우 이야기 한번 해드려보죠. 자, UIL 보면은 우리가 추천했던 8월 3일 저희가 이때 추천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만 들어와주면 언제나 급등이 들어와줘요. 다시 인포바인이 들어와준다라면 저는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현재 모습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모멘텀 들어와주면 언제든지 급등주처럼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높고 자 기업 분석을 조금 해보자라면 배당이 몇 프로인가요? 6.65%죠.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거의 상장기업군 중에 상위 1%, 탑픽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시청해주시는 분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6% 배당분은 배당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배당 6.6%고 퍼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 영역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기업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자라면 매출액은 꾸준하게 180억. 자 근데 영업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 매출 포인트에 나와주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군 중에 들어갑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기업 내용을 좀 보자라면 시가총액이 825억이에요. 자 기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825억인데 자 재무제표 들어가서 이 기업이 부채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자 인터넷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 부채 굉장히 많고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산 포인트 보면 부채가 2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자산을 보자라면 자 금융자산, 그러니까 유동금융자산이 뭐냐면 1년 안에 내가 현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포인트가 47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주식을 매각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현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현금이 476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87억 원. 계산해보자라면 한 550억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이 얼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800억짜리. 800억짜리 시가총액 기업이 55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부채는 2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산 구조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825억이 있어요. 이 기업을 그냥 825억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통째로.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통장이 이 기업은 한 570억 정도의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출하는 돈은 얼마죠? 한 20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 매출 포인트가 얼마나 나오나요? 꾸준하게 영업이익 그리고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한 2, 3년 정도만 투자하면은 내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가 가능하다. 굉장히 배당도 많이 주고 재무구조 자체가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기업을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이기는 투자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포인트보다 우리가 가져올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거죠. 주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연말까지 꾸준하게 배당받아 온다라면 자 주봉 상태를 볼게요. 주봉 상태 보면은 거의 전저점 부근에 이렇게 멈춰서 깨지 않고 강하게 버텨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단 부근보다는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 포인트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는 26,000 지금 550원인데 26,3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켓서치 시간에 추천했던 주가 종가 부근에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26,550원부터 26,300원까지 전부 다 매수 가능하다라고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29,000원 잡도록 할게요. 자 좀 길게 보는 시각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9,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자 23,0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이 부근일 것 같은데요. 자 저점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1차적으로는 2만 상단 포인트 9,000원이고요. 2차적으로는 34,000원까지 가져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각을 좀 길게 보시고 지금 자리는 내려갈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배당 받으시면서 편안한 투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결론 좀 내보도록 할게요. 미국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 금리 인상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저금리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 포인트는 굉장히 천천히 되고요.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전체적으로는 유럽이라든가 국내 같은 경우도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당연히 고배당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포바이는 6% 이상, 6.6%의 배당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추천했던 인포바이까지 한번 이야기해드려봤고요. 내일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 글로벌 메이저 투자가 될 뭐 미국이라든가 월가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